네, 기아가요. 오늘 중장기 사업 전략과 재무 목표, 투자 계획 등을 발표를 했습니다. 2030년 글로벌 시장에 400만 대를 판매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요. 올해 목표치였던 315만 대보다 27% 정도 많은 수치입니다. 이 중에서 52%는 친환경차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4대 주요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78%까지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. 전날 현대차가 전기차 목표치를 또 187만 대 발표를 했 양사의 2030년 전기차 판매량을 합치면요, 지금 307만 대 수준에 이릅니다. 이럴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양사의 전기차 점유율이 12%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게 현대차 그룹의 설명인데요. 이 이슈에서 찾아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장에서 뭐 현대차 4%까지도 올라가고 있고요. 기아도 2%대 상승력을 보입니다.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서도 기아와 현대차 이런 이슈들 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? 네, 어제 오후에는 현대차에서 이제 CEO 데이 관련된 뭐 인베스트 데이를 했고요. 오늘 장중에는 오전에 기아가 인베스트 데이를 일단 열었습니다. 뭐 글로벌리 많이 팔겠다 역시 이제 자신 있게 표력을 했고요. 2030년 글로벌 시장에서 400만 대 차량 판매 그리고 친환경차 비중을 52% 까지 늘리겠다 이야기했는데 이 중에서 한국과 북미, 유럽, 중국 등 전기차 선호가 강한 주요 국가에서는 지금 2030년까지 78%까지 친환경차 비중을 늘리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공격적인 지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여기에다가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지금 친환경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다운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하는 제어 장치라든지 뭐 각종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목도 이야기하고 있는 분위기고요. 여기에 따라서 이 글로벌 판매 400만 대와 전기차 120만 대 판매, 전동화 전환 가속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커넥티비티 기능 적용을 한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이슈 그리고 PBV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글로벌 1위 달성 네 가지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지금 현대기아차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신저가까지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다소 좀 우려가 많았고요. 개인 고객들도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인데 2월 글로벌 판매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가 1.4% 오른 걸로 보이고요. 그다음에 기아도 4.7% 전체적으로 YY 글로벌 판매도 괜찮았고 전월 대비로도 2월 달이 현대차가 7.8%, 기아가 3.7% 성장을 하면서 당분간 지금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해서 좀 벗어나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. 1월 현대차 아산 공장의 가동 중단 영향을 감안한다면은 반도체 부족 여파에서 확연하게 좀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고 아마 2분기 정도 들어가면은 본격적으로 반도체 부족에서는 좀 벗어나는 것이 확인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.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가 많이 기대 뭐 이야기되고 있었는데 예. 지금 현대기아차가 공이 보면은 한 4에서 5%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. 그래서 현대기아차 2021년 순익 기준에 4에서 5% 정도 빠진 거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하락은 이미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극단적인 부분들을 다 반영한 가격까지 빠졌다 볼 수 있겠죠. 여기에 따라서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매수 기회로 판단되는 자리까지 빠졌다 볼 수 있겠고요. 아마 뭐 인베스터 대를 통해서 좀 더 전동화 가속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배터리를 갖고 오고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판매를 전략을 늘릴 것이냐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2분기에 판매 대수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 비중이 어떻게 늘어나냐의 부분을 좀 더 확인이 하고 그다음에 이게 확인이 된다면 아마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현대기아차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예. 주가가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충분히 갈 수 있고요.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은 갖추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기아, 현대차 모두 지금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신저가까지 찍으니까 또 오거래할 만한 정말 많은 금액을 또 사신 네. 걸로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. 현대차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? 네, 뭐 친환경차 관련된 전기차 섹터의 테마는 지금 현대기아를 굳이 비교를 한다면 현대 쪽에서 신차 효과가 훨씬 큽니다. 전기차 라인업들이 현대차에 예. 좀 더 몰려있게 그렇고요. 다만 이제 최근에 유럽의 올해의 최고 전기차 시상이 있었는데 또 기아 EV6가 또 이번에 받았거든요. 예. 한국 기업으로서는 최초입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어떤 가치를 유럽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부분인데 실적이 좋았던 거죠. 작년에도 현대기아차 실적은 좋았습니다. 근데 글로벌 차량, 완성차 업체들이 모든 회사들이 실적은 다 작년에 좋았습니다. 반도체 부족에도 불구하고 예. 판매 대수는 좀 줄었으나 고가 라인과 EV 관련된 부분들이 매출이 늘면서 다 좋았는데 그럼 왜 포드나 다른 글로벌 기업 중에서 다른 완성차들은 주가를 52주 신고가를 가느냐. 이 전기차 관련된
명확한 로드맵을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, 시장에. 근데 현대 기아차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게 분명히 예. 보입니다. 아쉽고요. 명확한 로드맵, 그리고 미국 쪽의 현지 공장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8조 원의 투자 금액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일정, 로드맵이 좀 더 시장에 제시가 안 됐다는 부분 때문에 아쉽게도 주가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어제 인베스트데이도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명확한 제시가 조금 부족했다는 어떤 그런 해석도 있기 때문에 예.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해져야만이 본격적인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